88고속도로 시리즈 오늘 둘째 날인데요. 우리 또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단에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삼성라이즈 캡틴 박혜민 선수의 랜선 팬사인회. 아, 코로나 때문에 랜선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잠시 후에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혜민 화이팅! 여러분들 화이팅! 코로나 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이미 선정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삼성라이온즈 인스타그램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박혜민 선수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올렸고요. 예, 그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단장님. 이러고 민서 씨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네.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말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삼성라이즈 영원단장 김사환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죠? 여러분들이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소리를 안 넣습니다. 자, 이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잠시 후부터, 아직도 안 들리세요? 그럴리가요. 지금 좀 늦게 올라오시는 댓글인 것 같은데, 네. 들리면 들린다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이제 들려요 라고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안 들린다는 말씀이. 네.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들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많은 집중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삼성라이온즈 캡틴 박혜민 선수 사인회, 랜선 사인회 이어질 예정이고요.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랜선 사인회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수에게 궁금한 점, 질문을요, 삼성라이온즈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댓글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선정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사인볼 무조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좀 이렇게 현장에 와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또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수, 삼행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행시 올려주신 분들은 오늘은 또 저희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참신하다. 삼행시 중에서도 내가 살면서 이런 삼행시는 본 적이 없다. 너무 재미있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삼행시 있으면 뽑아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인볼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오오오오. 이거 녹화본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녹화본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아마도 편집해서 라이온즈 TV를 통해서 스케치 영상 라이온즈 TV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상하, 혜민 선수와 단장님 케미 기대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다가 그렇게 쓰실 때요, 죄송한데 5330님 그렇게 끊었으면은요 안 됩니다. 에그님 안 됩니다. 삼행시 너무 어려워요. 우왕이에요. 시간 많으니까요.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요. 많이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어요, 단장님. 목소리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팟 닉네임 현우서입니다. 서현우시네요. 오늘 단장님이 진행하셔서 좋아요. 그랬습니다. 저도 좋아요. 저에게 약한 삼행시, 삼행시 참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혜민 선수 제가 한번 했고요. 어렵네요. 자, 박혜민 선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렵네. 박혜민이 어렵네. 야, 좀 어려운데요? 삼행시는요, 지금 이 댓글로 올려주시는데요, 끊어서 하지 마시고 붙여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신 아이디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박혜민이 좀 어렵다. 박혜민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라이온즈 응원단장 김상원입니다. 해가 떠서 오늘은 좀 더 어제보다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족의 통일보다 우리 삼성라이온즈의 승리를 더 바라고 있는 상은이가 뭐 이런 식이네요. 한번 올려주셨는데 민서네요. 박혜민 선수, 해보다 더 밝은 우리의 캡틴 혜민 선수. 저는 민서라고 해요. 야, 민서. 야, 우리 민서.
아, 요번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자신의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민에서 막히니까. 야, 이분 드립니다. 예, 이분. 이분 저희가 이제 캡처하고요. 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지금 저 민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바로 삼성 라이온즈 공식 인스타그램에 메시지 보내주세요. 방금 저 삼행시를 넣어서요. 그래야지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야, 민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도 진짜 상상도 못했네. 대단하다. 여튼 감사합니다. 밖에서 날씨가 해가 뜬 줄 알았는데 민이 박캡틴이 뜬 거였네요. 아, 지금 하신 거구나. 밖에 날씨가 해가 뜬 줄 알았는데 민이 박캡틴. 아,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과감하게 예, 패스. 박혜민보다 박명수가 더 재미있는데 해 웃게 되는 거는 박명수 개그보다 박혜민의 민친수비. 아, 조금 부족하죠. 예. 일단 우리 작가님께서 예, 뽑고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 뜬공타구를 해. 박혜민 선수 뜬공타구를 해. 해가 비쳤지만 잡네요. 상대 타자에게 민사소송급. 점점 괜찮은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박력 있고 해처럼 밝은 민병어. 야, 저 차단시켜. 아,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차단, 신고 기능 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 해보다 밝은 선수, 민호 선수 화이팅. 엎드리세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재미는 있었다. 예, 재미는 있었다. 박혜민 선수에게 얘기할 거예요. 박혜민 선수도 하나씩 뽑을 거예요. 박한 세상 속에 하나뿐인 사람.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멋진 민중의왕 김상원. 감사합니다. 아, 이분에게는 내 사인볼 보낼까요? 예. 죄송합니다. 공이 수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그럼 저 민서 인스타 메시지로 아까 보낸 거 캡처해서 저라고 인정하면 되나요? 예, 인정하면 됩니다.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단시켜, 캐캐캐. 자,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작가분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두 명이서 엄청나게 보고 계시고요. 이건 뭐죠? 박혜민 선수 해장이 필요할 때 민트초코. 글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글 쓸 시간에 고민하세요. 예, 고민하면 분명히 좋은 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 잠깐만. 네. 시간 조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박혜민 선수 삼행시를 네, 여러분들에게 또 미션을 드렸고요. 박혜민 선수 해가 뜨면, 예, 아. 민트 프라페 사주세요. 저건 또 뭐냐? 허리 단장님 잘생겼어요. 이거 읽어줘요. 왜 그래? 자, 진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요 분들 중에서 일단 기본으로 두 분 이상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참여율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수비. 해가 높이 올라도 저물지 않는 실력. 와, 민심통합 국대 수비 선물 드리겠습니다. 야, 좋아요. RUMM 별별별별. 야,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확 해줘야죠. 예, 이거 굉장히 좋았죠. 이건 뭡니까? 박혜민 선수랑 박승기 선수 해 뜯는 만큼 민어를 먹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네, 박진감 넘치는 호수비 해주신 해민 선수 민들레 잘 키우시나요? 오늘 차단할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박혜민 선수 네. 해가 바뀌면서 좋은 수비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 원래 수비 잘했죠. 여러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 우리 삼성 라이온즈 캡틴 오늘 랜선 사인의 주인공 박혜민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와! 와! 자, 우리 박혜민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박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혜미 선수와 이어가도록 하고요. 요즘 테이블 세터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혜미 선수가 안타 쳐서 나가 계시면요 도루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타자 김상 선수가 안타 치면요 빠른 발로 바로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야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뭐 굉장히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컨디션은 좋은데 팬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게 팀 성적이 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랜선 응원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저도 괜찮다,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 팬분들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박수 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오늘 또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선정되신 분들 말고도 이제 사인볼을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박혜민 선수의 삼행시를 지금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시 웃긴 것도 많은데 혹시나 박혜민 선수가 보고도 괜찮은 거 있으면은요 하나 뽑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런 거죠. 박혜민 선수 해 해리포터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민족이 모이는 추석날 정주행 하시는 건 어때요? 일단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해리포터 보셨죠? 아니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도 못 봤어요, 해리포터를? 네. 오, 그러네요. 추석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석에 더블헤더. 그렇죠, 경기 있네요. 네, 더블헤더. 그럼 네, 저분은 지금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저희 먹이는 거죠, 이거.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저희 경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하나. 아, 계속 올립니다. 해리포터 계속 올립니다. 더블헤더 있다고. 강력 넘치는 해결사 민병헌, 저 롯데 팬이죠, 저거. 아까 전에도 저게 있어가지고 이따 박혜빈 선수 오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아, 또 기가 막히게 기다리고 있었네. 컨트롤 C 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네. 이 민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오늘 그래서 한 분을 딱 뽑혔습니다. 민자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우리 민서양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박혜민 선수, 아, 운 띄워주세요. 박혜민 선수! 해보다 더 밝은 저는 민서예요. 주장으로서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해요. 아, 이렇게 올려주셔서, 예, 선물 바로 하나 드렸습니다. 추석에 더블헤더, 세상에. 너도 궁금한 거 되게 많거든요. 저희 응원단도 더블헤더 하고 나면은요 한 3일 정도 더 지치더라고요. 선수들을 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왜냐면은 한 번도 더블헤더를 몇 년 동안 안 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올해 좀 코로나 로 인해서 더블헤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또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없다가 또 갑자기 더블헤더를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를 때문에 이렇게 또 사인에도 랜선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아쉽죠. 그 아쉬움을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좀 주장을 하면서 좀 바꿔보고 싶었던 부분이 팬들하고 조금 소통하는 부분을 조금 많이 바꿔보고 싶었는데 또 코로나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막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좀 더 팬분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 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우리 그 겨울 시즌부터죠. 그 봄 시즌이었죠. 올 시즌 맨 앞쪽 오키나와 이제 그쪽 시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이 라이온즈 TV를 통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참여,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다들 이제 캡틴이 이제 박혜민 선수로 바뀌고 나서부터 본인이 또 직접 나가서 또 참여도 했었고, 네, 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또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상황.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코로나는요 남이 이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밖에서 돌아오면 손 씻기 예, 손 씻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필히 착용을 해서 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그 그라운드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 누구는 마스크를 끼고 누구는 마스크를 안 끼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선수단의 약간 개치? 개치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운동장에서는 선수들이 차는 선수 있고 안 차는 선수 있지만 운동장에 서 벗어나면 모든 선수들이 다 확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도 좀 더 확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라죽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어라죽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라이온즈 TV 유튜브입니다. 라이온즈 TV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보고 있다가 저는 그때 사실 그 올라오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라이온즈 TV에서 이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봤는데 진짜 거기서 박장대소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올해도 아 저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네 일단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삼행시만 엄청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박혜민 선수 왔잖아요. 이제 선물 됐고 박혜민 선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개취라는 단어를 쓰시다니 좀 놀랐다 이렇게 해요 계시고요. 예. 개취 예, 개인 취향이죠. 개인 취향 항상 존중해야 됩니다. 어라죽 아 어라죽이 또 나오죠. 저희가 얘기한 것보다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예, 댓글이.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질문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YE_EMTPTY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남자분이시네요. 아, 사진을 봐서 잘 모르겠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박혜민 선수였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한 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팀에 필요한 선수로 계신 우리 캡틴님 질문 언제 나오나요?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을 텐데 아 나오네요. 힘든 시간도 많았을 텐데 그 시간을 이겨내게끔 해준 존재는 누구인가요? 선수님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삼성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분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을 때 힘든 시간이 많았었는데 그 시간을 이겨내게끔 해준 존재는 누구인가요? 일단은 뭐 2군에 있을 때는 가족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힘이 돼주셨고 힘들었을 때는 작년하고 좀 18년도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워낙 야구가 생각대로 안 됐고 18년도에는 조금 욕을 많이 먹었어가지고 이제 논란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는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많이 지켜주고 그렇죠. 힘이 돼줘가지고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와이프가 옆에서 함께 해주다 보니까 올해 좀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성적 한층 더 제가 성숙해지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동력은 가족이었다. 예. We are family. 빠밤. 아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함께 했고요. 박혜민 선수 최고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혹시나 박혜민 선수에 궁금한 거 있으면요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죄송한데 짬뽕 짜장면 이거 좀 그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 대 누구 왜 하는 건가요 도대체? 또 많이도 올렸습니다 혼자서. 혜민 선수 특별한 징크스 같은 거 있나? 이거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저 본인만의 징크스 루틴 뭐 이런 거 좀 있나요? 징크스는 딱히 없고요. 올해 이제 2군 내려갔다 와서 루틴이 생겼는데 그 이제 운동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타격 연습을 한 많이는 아니고 한 50개 정도 하고 이제 본 연습에 들어가는 게 제 루틴으로 올해 정립이 되면서 조금 시합할 때도 그렇고 조금 루틴이 정립되면서 편안하게 시합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1시간 전에는 무조건 보내드려야 됩니다. 예,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30분만 딱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루틴이 있거든요. 저는 경기 전이 아니고 경기 후입니다. 이긴 날은 조금 집에 가서 샤워할 때 대충 하고요. 진 날은 엄청 빡시게 씻습니다. 시간 한 10분, 15분 이상 더 걸리거든요. 반대로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그럼 선수들이 더 이겨갖고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경기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경기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이신데요. SS_King_DY 질문부터 해주셨네요. 구의 말투아웃 말로 한 점 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경기를 뒤집는 안타 하나 경기를 끝내는 호수비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하시고 박혜민 선수님 올해는 주장까지 맡으셔서 부담감도 두 배였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에 믿고 보는 수비 박혜민 선수였는데 이제는 타격까지 믿고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남은 시즌도 무상 없이 파이팅 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경기를 뒤집는 안타 대 경기를 끝내는 호수비 하나 어떤 겁니까? 경기를 끝내는 호수비 하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둘째가 야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님 때문에요. 그리고 보고 나서 뭐 던지고 뭐 이걸 안 하고 계속 슬라이딩만 하고 몸을 자꾸 날리기 시작해서 밑에 집에서 민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애냐고. 예, 그래서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호수빈이나 슈퍼캐치 굉장히 파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딱 맞는 순간 뭐 다 보이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수비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수님, 선수님께서 응원가 마음에 드시나요? 응원가 너무 신나서 자꾸 부르게 되는데 궁금합니다. 라고. 네, 저 응원가 바뀐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응원단장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게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랬구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분이시네요. 온니원 012. 삐삐 세대네요. 네. 혜민 주장님, 진짜 팬이에요. 하하. 타석에 들어서기 전이나 경기 시작 전 떠올리는 장면이나 명언이 있나요? 보통 무슨 생각하면서 타석에 들어오시나요? 요즘 혜민 주장님의 자신감 뿜뿜이 눈에 보여요. 너무 멋져요. 라고. 자, 질문 해주셨는데요. 두 개나 해주셨네요. 시작 전에 떠올리는 장면이나 명언이 있는지, 아니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면서 타석에 들어가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둘 다 없는데, 그냥 일단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생각을 최대한 버리고 타석에 들어가려고 하고 결과를 예측을 안 하려고 해요. 막 못 치면 어떡하지? 아, 이 상황이 아웃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최대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전에 하는 루틴이랑 좀 이어지는 게 여기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뭐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좋은 것만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타격에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분 참 길게 써주셨네요. 또 여성분이시네요. 남자들은 왜 안 뽑히는 건가요? 자, 여성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LWSLAS_X 항상 팀을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캡틴 박혜민 선수 너무 감사합니다. 수비와 타석에서 모두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 있지만 특히 호수비는 다른 팀에서도 유명한데 혹시 유튜브에서 박혜민 선수 호수비 몸집 보신 적이 있나요? 전 봤어요. 보셨다면 영상 봤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호수비는 뭔지 궁금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직접 팬들의 응원을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랜선으로도 많은 팬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번 시즌 남은 경기 더욱 힘내서 멋진 게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라이언즈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우리 박혜민 선수의 호수비가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저 매번 봅니다. 저 겨울에는 심심할 때마다 보거든요. 본인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많이 봐요. 야구가 좀 잘 안 될 때나 이럴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제가 잘한 장면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좀 자신감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근데 이 많더라고요. 14, 15, 16, 17, 18 시즌별로 나눠져 시즌별로 네. 나눠져 있는데 네. 생각보다 길어요. 한 20분씩.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 시즌이 다 들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찾아봐요. 네. 찾아보시고 네. 봤을 때 기분은 어떠셨던가요? 좋죠. 이렇게 누가 멋지게 편집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께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 옛날에는 저랬구나 이런 네. 장면들도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호수비가 있다면? 저 야구장 옮기기 전에 대구 네. 시민구장에서 기아랑 할 때 김주찬 선배 거 펜스에 부딪히면서 잡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아직까지도 은퇴하고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뽑는 베스트 원.
자, 우리 박혜민 선수가 직접 보여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영상 여러분들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라이온즈 TV에서 올려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눈 들어가네요. 네.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HEEJUNG1420님. 드디어 남자분입니다. 박혜민 선수님 항상 멋진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감독님 인터뷰 기사 보니까 경기 후 밖에 잘 나가지 않고 몸 관리도 철저하다고 들었습니다.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악물고 달리는 거 보면 정말이지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따로 좋아하는 음식이나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캡틴 박혜민 선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자, 이분도 축하드리고요. 보양식 몸 관리를 하는데 나만의 비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좀 잠을 많이 자려고. 원정 가면은 일단 뭐 한 거의 12시간? 막 이렇게 뭐 못 자도 한 10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고, 홈에 오면은 특별히 챙겨 먹는 건 없는데 와이프가 워낙 잘 챙겨주고 하니까 잘 챙겨줘서 홈에서는 딱히 챙겨 먹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꿀 한 스푼. 꿀? 네. 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꿀 한 스푼 먹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딱히 없어요. 여보 꿀 사자 우리. 꿀 알겠습니다. 꿀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꿀 하나씩 드세요. 꿀 한 숟갈씩. 꿀이 있었네요. 나 몰랐네. 내 이름이 헌인데 내가 꿀을 몰랐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H 언더바 플러스 언더바 O. 요즘은 야구 경기 보는 맛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시즌도 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수비를 하면서 아, 이 공이면 잡겠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나요? 수비를 할 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이걸 못 보고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해버렸네요.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비를 하면서 아, 이 공이면 잡겠다 하는 그런 공이 있는지, 느낌이 올 때가 있는지, 수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제가 잡는 공은 거의 다 느낌이 와요. 아, 이건 잡겠다. 이건 잡았다. 라고 오는데, 수비할 때 솔직히 외야에 있으면 뭐 팬분들이 보실 때는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저 멀리서 그냥 구경하고 있다 날라오는 거 잡는 거 같고 뭐 이런데, 이게 외야에서도 생각할 게 많거든요. 이 상황별로 주자가 어디에 있고, 이제 뭐 그 주자가 빠른 주자인지 뭐 타자가 빠른 주자인지, 뭐 일단은 한 베이스를 덜 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점수를, 네, 실점을 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기, 네, 때문에 외야에서도 되게 쉽게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상황에 별로, 점수차 별로, 타자에 별로, 주자에 별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사회 리그 팀에서 외야수를 한번 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한테 오지 마라, 내한테 오지 마라, 내한테만 오지 마라. 진짜 그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내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놓치잖아요. 앞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아 하면서 뛰어갔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 또 질문이 올라오는데, 박혜민 선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라고. 네. 롤모델이요? 근데 이거보다 일단 이거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롤모델은 LG의 현수영이요. 김현수. 김현수 선수. 네, 선수. 어떤 면에서? 일단 뭐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좀 다른데, 현수형도 제가 이제 입단할 때는 신고선수였죠. 신고선수라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입단을 해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됐고, 미국도 갔다 오시고. 네, 네. 저도 이제 신고선수로 처음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현수형이. 그래서 조금 현수형처럼 굳이 지명을 못 받더라도 저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꿈과 희망을 준 선수가 현수형이라서 많이 이제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 저도 옛날에 그 이승엽 선수 있으실 때 이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또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 저 정말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키는 안 크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서부터 이제 쭉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거기에서 진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고요.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요즘 들어서 김동영 선수가 완전히 방망이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남아서도 특타를 하고 가고 이제 그런 상황들 알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김동현 선수가 이제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막 눈물 정도까지도 흘리시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도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많은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 중에 하나 괜찮은 거 있었는데요. 올해 캡틴을 이제
주장일 때와 주장이 아니었을 때와의 차이점. 그리고 또 다음 시즌 주장 제의가 들어온다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저는 저 뒷질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주장일 때와 주장이 아닐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주장 아닐 때는 솔직히 좀 편해요. 그냥 제 할 것만 하면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 일일이 다 케어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한데, 주장하고 나니까 또 좋은 점은 책임감이 좀 생기니까, 이 밖에서 보는 거와 또 주장이 되고 나서 보는 거가 또 시각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다음 시즌에 주장, 또 다음 시즌에 주장 제의가 들어온다면? 네, 저는 할 것 같아요. 오래 하고 싶어요. 주장을 좀 오래 해가지고 좀 팀이 잘 나갈 수 있게. 여기서 만약에 내년까지, 올해 만약에 팀 성적이 이런 상태에서 주장을 좀 그만두면 아쉬울 것 같아요. 팀 성적이 좋아지고 나서 뭐 다른 선수들한테 넘겨주더라도 좀 그렇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건너 약간 좀 응원단이 뭐 선수들이랑 막 긴밀하게 막 지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계속 저희는 이제 계속 봤잖아요. 올 시즌 선수들이 굉장히 단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장난도 잘 치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아끼는 후배가 있다면 누가 있나요? 아끼는 후배. 다 아끼죠, 사실은. 이거는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아끼는 후배. 얘는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호재요. 어떤 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나요? 그래도 나름 주장인데, 네. 대우를 안 해줘요. 너무 까불어요. 아, 대우를 안 해줍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대우 선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선수! 자, 대우해주세요. 네, 김대우 선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받으시나요? 저도 지금 놀랬거든요. 갑자기 저 작가님께서 김대우 선수 특별 게스트라고. 자, 우리 특별 게스트 김대우 선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대우 선수, 예. 본인 사인회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이만큼 캡틴에 대우가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언즈 김대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 안 듣는 사람으로 우리 캡틴께서 김호재 선수를. 예. 근데 김호재 선수가 왜 뭐 어떤 이유냐? 아, 캡틴인데 캡틴 대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 김대우 선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계속 대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김대우 선수가 어제 등판 딱 하기 전에 라인업 하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물어봤어요. 왼쪽 오른쪽. 제가 왼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뭔가요 도대체? 아, 그냥 경기 던지기 전에 그냥 장난 한번 쳤어요. 제가 왼쪽이라고 얘기하고요. 초구를 2루타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 내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또 혜민이가 네. 깔끔하게. 예. 네.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정말 진짜 마음 내려놨습니다 그때. 너무. 왼쪽 그렇죠. 왼쪽 딱 와. 그래서 왼쪽으로 안타 맞았다. 자익수 쪽으로. 소름. 앞으로는 아무 쪽이라고도 얘기 안 해야겠습니다. 안타를 안 맞는 게 좋은 거니까요. 자, 또 질문 이어지는데요. 박혜민 선수, 우리 선수들 생각보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동하실 때도 그렇고. 자주 듣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는 김대우 선수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주 듣는 곡이 있다면. 너무 많이 들어갖고 노래를 그냥 딱히 꽂혀서 듣는 건 없고. 그러면 플레이리스트 딱 틀면 1번. 1번이요? 예. 네. 아, 랜덤으로 들으시는군요. 네, 랜덤으로 들어요. 요즘 가요. 그러면 이제 시대별로 요즘 가요, 옛날 가요. 전 옛날 가요. 옛날 가요. 네, 우리 김대우 선수는요? 전 요즘에 오래된 노래였나? 이번에 임영웅 씨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좋아가지고 요즘에 좀 듣는 것 같아요. 오래된 노래. 일단 뭐 둘 다 오래된 노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래된 노래 맞나? 네, 맞아요. 빈지노 닮았다고, 김대우 선수가 빈지노 닮았다고. 저분이 또 우리 대우 선수를 대우해 주시네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우 선수 얼굴 진짜 작네요. 이거 보세요. 그럼 우리 둘이 뭐가 됩니까? 나는 좀 이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아, 진짜 너무하시네.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두 분 다? 지금 이 두 분이 딱 질문하자마자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아, 좋아한다고 하면 시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요. 자,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그냥 나오면 들어요. 나오면 듣는 편이다. 예, 네, 우리 김대우 선수는요?
전 잘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에헤이, 왜 그러십니까? 진짜요? 그냥 요즘에 또 트로트 열풍이니까. 네. 네, 저도 찐이 아시죠? 아, 잘 몰라요. 잘 빠져나가네요. 자, 그럼 우리 박혜민 선수, 네, 또 질문 하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LA 언더바 JK님. 아, 제 별명이 국민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아, 별명이 LA였거든요. 예. 얼굴이 까매가지고, 예. 자, 박혜민 선수, 아, 어린이네요. 박혜민 선수님, 삼성에서 위짱짱맨, 야구를 사랑하는 6학년 아들님이가 여쭤봅니다. 예. 아, 엄마네요. 예, 엄마한테 딸 사진 해놔가지고, 예. 아들님이가 여쭤봅니다. 야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야구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이거 궁금하거든요. 야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자 입장에서, 투수 입장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야구를 잘하려면?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야구 잘하려면. 야구는 어렵다. 어렵다. 우리 김대우 선수, 투수를 잘하려면? 저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일단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야구 생각 좀 많이 하면, 순수하게 야구 생각 많이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예. 앞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예,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이 말이 딱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둘째가 계속해서 야구를 좀 하거든요. 예, 둘째 야구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 호수비 나왔을 때는 계속 몸 날리고 있고, 김대호 선수를 굉장히 따라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를 자꾸 해가지고 제가 잡지를 못해요 자꾸. 나중에 한번 캐치볼. 아, 개인 그 1대1 코치가 됩니까? 도현아 아빠가 해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순수하게 야구만을 위해서, 야구에 의한, 야구를 위한,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MJUP1217번님. 타자들끼리 올드 유니폼 입고 단체 사진을 찍었잖아요. 어떤 선수가 제안을 한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박혜민 선수 올해 팀의 주장으로서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즌 끝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우측편에 보시면 저 사진이 나오고 있죠. 저희 그 저걸 어디라고 하죠? 락커. 네, 락커룸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떤 선수가 찍자고 제안을 했나요? 이거 제 기억에 민호 형이 찍자고. 아, 역시 민호 민호. 예, 강민호 선수가 했었고, 그 찍었을 때 정말 저도 이거 봤을 때 단합력이 좋다. 저 이 생각을 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사진이 잘 없었어요. 예, 락커룸 사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박혜민 선수가 캡틴이 되면서 안에 분위기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또 팬들에게 진짜 원치 않게 약간 팬서비스 개념이 조금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전 그렇습니다. 나 투수조도 올드 유니폼 입고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저도 찍고 싶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좀 멋있었어요. 오늘 가나요? 물어는 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야, 저거 저거 좀 재미난 질문입니다. 갑자기 김대호 선수에게 질문했는데요. 김대호 선수 물수제비 잘 던지나요? 몇 개까지 갑니까? 야, 김대호인데요. 야, 물수제비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저거 지금 하지 말고. 네. 저 수성목 같은 데 가서 라이온즈 TV에서 한번 찍고. 라이온즈 TV로 패스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괜찮네요. 아마도 경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수성못에서 공을 던져서 반대편에서 돌이 잡고 날라옵니다. 도대체 누가 던지는 건가요? 김대우요. 돌 던져세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괜찮은 데 있으면은요,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규민 선수도 있고, 아,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이 심창민 선수도 있고, 맞네, 우리 이면준 선수도 있네요. 제가 한번 이래 이 비미친데요. 예. 근데 그 우규민 선수가 며칠 전에 그 약간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내려갔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지금 잘 조절하고 있고요. 네, 많이 뭐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이 엄청, 네,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일단 좀 괜찮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또 우규민 선수도 빠른 복귀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행시 이제 마지막으로 삼행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분 뽑았고요. 우리 작가님들 하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뽑았구나. 여기에 집중했구나. 지금 뽑고 있네. 없습니까? 딱히 없었군요. 저 방금 하나 올린 거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수 달려갑니다. 해 혜민 선수가 이 타구를 잡을 수 있을. 아 이거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구나. 운좀 띄워주세요. 박 두 분이 동시에 해주세요. 대우 해주세요. 대우. 네, 네. 하나 둘 셋. 박 박혜민 선수가 달려갑니다. 해 혜민 선수 아 이 타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미니의 슈퍼 캐치로 잡아냅니다. 호수비 경기를 끝내는 박혜민 선수의 호수비. 이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DYDY 별별별별님 지금 바로 삼성라인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분만 받습니다. 5시부터 보내면 죄송합니다. 못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삼행시 포기하신 분 계시고 박혜민 선수 해가 뜨고 져서 열심히 고생하시. 아 이거는 질문이랑 막 섞여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 띄워 주셔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꼭 해야 돼. 아이돌 같잖아요. 네.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시작. 박혜민 선수 해가 뜨고 해가 져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 형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열심히 네,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길게 계속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지만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일뿐이라서 조금 더 이 코로나가 정말 종식이 돼서 의료진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선수단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우 선수도 의료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이제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또 대구 지역에서도 항상 좀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또 팀 연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수단에서도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야구장에 또 저희가 초대도 하고 싶지만 저희가 못했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네, 언젠간 또 저희가 또 선수단에서 더 웃을 수 있게 즐거움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행사일 때 저도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저는 뭐 언제든지 예, 겨울에 힘들 것 같아요. 자 삼행시 담청자는 총 4명이고요 댓글 당첨자 8명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혜민 선수 총 12개의 사인볼 만드는 장면으로 오늘 랜선 사인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혜민 선수 사인이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나가지 말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절대 장난 안 치거든요. 아 김대우 선수 삼성 라이온즈 후드 모델 시킵시다. 이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마케팅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이거 팔아주세요. 아, 대우 선수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 김대우 선수가 그 요즘 그 퇴근길 찍을 때 네. 보시면 네, 목소리 좋다, 스윗하다, 스윗 대우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 후드티 팔아주세요. 네. 아 박수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예 이제 3명씩 그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뭐 코로나19 때문에 예, 아쉽게 직접 사인회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총 12분에게 김대우 같이 응? 김대우 선수도 같이 아 진짜요? 아 여러분들 우리 김대우 선수가요 캡틴 혼자 캡틴의 사인을 혼자 보내면 안 된다. 내 사인도 보내겠다. 예, 이렇게 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김대우 선수의 사인볼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12분들 개타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수들도 그 퇴근길 영상 보시나요? 네 봐요. 아 봐요? 네. 전 댓글도 다 봐요. 아 댓글도 다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 예, 가르쳐 잘 해주시고 신고도 하십니까? 찾았는데. 네, 아직 못 찾았는데. 찾으면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우리 삼성라인즈 신고 정신 투철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더토스가 던지는 물수제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올려주시고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 김대우 선수 또 사인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잡고 편안하게 하세요. 아, 이 맨날
성적이 안 나가지고 맨날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만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정말 몇 게임 남지 않은 경기는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까 응원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선수들하고 잘 단합해가지고 끝까지 삼성 팬이라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수들에게 뭐라 할 시간에 더 힘내서 더 열심히 뛰라고 우리가 더 많이 응원해 주는 게 저희의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대우 선수 갑자기 바빠졌어요. 예. 마지막 사인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예,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당첨자 되신 분들 DM 5시 안으로 꼭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보내주시면은 우리 김대우 선수와 박혜민 선수의 사인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드리려고 하는데 챙겨가셔야죠. 예,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또 질문 하나 또 올라오긴 했었는데 예, 뷰캐넌 선수와의 그 거수 경례 예, 그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뷰캐넌 선수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캡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뷰캐넌 선수가 그거는 코로나인데도 저희끼리만 원래 코로나 하면 이제 터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할 수 있다고 뷰캐넌 선수가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는요 우리 캡틴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두 같이 거수경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우리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88 고속도로 시리즈 오늘 꼭 승리 이어갈 챙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팬 여러분들께 경례하면 뭐라고 하나요? 삼성 하겠습니다. 네, 삼성. 자, 차렷! 팬 여러분들께 경례 삼성! 바로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혜민 선수 그리고 김대우 선수였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초대 손님으로 와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좀 참여해서 많은 팬분들이 좀 이렇게 사인볼도 얻어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이 원하는 선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 위주라기보단 팬분들이 원하시는 선수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그 선수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올드윈프 있고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뜻깊은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오늘 경기는 꼭 어떻게든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35경기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팬분들도 마지막에 좀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선수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